안녕하세요. 자,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 사교 댄스를 다음에서 치시면 동영상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트로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트로트를 추는데 역시 트로트 시작은 여자를 땡겨줍니다. 여기서 바로 전진을 보통 많이 합니다. 나거선. 근데 역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도장에서 춤을 배우고 추는 겁니다. 춤을 배우는 목적이 무도장 아니면 캬바레에서 배우려고 추는 건데 캬바레나 무도장에서는 부킹을 합니다. 트로트만 나올 때 부킹이 들어가는데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앞으로 들이대면 대부분 여자들은 좀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애인이라도 파트너나 애인이라도 지루박을 막 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트로트 음악이 나올 때 트로트를 추는데 바로 들어가면 땀이 나면 땀이 나기 때문에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사이드로 빠져주면 좋습니다. 사이드로 해서 어차피 무도장 가셔도 여기서 이 정도 공간만 나와도 무도장 가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트로트 치면 무도장 가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잘 많이 해야 그냥 한 바퀴 도는 정도?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트로트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도장에서 사람이 많을 때는 트로트를 어떻게 치는 거냐면 지루박으로 치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지루박으로. 그러면은 좁은 공간에서도 트로트 음악 때 지루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는 무도장에서 사람이 많을 때는 지루박으로 쳐라. 자, 두 번째. 트로트를 부킹하자마자 서로 땀나서 지금 찝찝한데 정면으로 들이대지 말라. 아무리 애인이래도. 그래서 트로트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제가 무도장에서 오래 생활해 본 결과 트로트 처음에 스타트를 사이드를 빠져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주는데 자, 특히 겨울에는 여성 손들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때 손끝으로 남성 손으로 36.5도죠. 체온이 여성 손끝을 싹 만져주면 춤추는 여성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모델분처럼 반지를 안 꼈을 때는 남성분이 여성 손가락을 깍지를 끼워주면 또 지압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아프지 않게 여성분들은 약하니까 살짝 그래서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가락 끝도 체온으로 만져주고 두 번째는 여자 손가락도 살짝 껴서 이렇게 해주다가 자 너무 오래 하면 또 징그럽죠. 자 이제 지금부터 키스로 들어갑니다. 자 트로트 이 상태에서 여자를 바로 앞으로 돌려주면서 남성이 따라갑니다. 여성을 바로 돌려주면서 그래서 몇 번이 좋으냐면 세 번 정도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른손으로 가능하면 시계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역시 이것도 세 번 정도 두 번 했죠. 자 세 번 정도 해주시면 트로트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자가 돌았으니까 공평하게 이번에 여자가 오른손 왼손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자가 살짝 돌면서 어깨가 놓습니다. 자 앞에 사람 놀고 있죠. 그러면 뒤로 가면서 손을 밖을 잡습니다. 이거는 여성이 어깨에 있는 손을 내려놓지 말라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면서 내려놓고 자 여기 사람이 있을 때는 남자가 왼손으로 여자를 살짝 밀어주면 나오지 말라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틀어줍니다. 자 여기서 사람 있으면 갈까 말까 로딩 주고 있으면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왼발이 건너갑니다. 제가 강습을 하다보면 오른발로 가면 안되냐고 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마음대로 가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가능하면 왼발로 가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자 가다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왼손으로 살짝 나오지 말라는 사인을 줍니다. 안 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여기 이쯤에 가서 딱 틀어줍니다. 자 역시 갈까 말까 무도장에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많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왔다가 공간이 확보되면 또 왼발 건너가서 앞으로 가고 그래서 뒤로 가고 가면서 내려놓고 자 그래서 틀어주고 자 두 번 정도 건너갔는데 너무 많이 건너가면
좋은 말도 세 번 이상 하면 듣기 싫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이 적당합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정도 되면은 땀이 좀 식었습니다. 그 땀도 식었고, 여자랑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터졌기 때문에, 여성을 앞에다 놓고 그대로 들이대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살짝 들어주고, 내려놓고, 한 번 더 서운하니까,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또 살포시 사이드로 빠지는 게 트로트 기본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파워 사교댄스 그 우수회원, 특별회원 발라면 점점 수준 높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료 카페니까 한번 보시고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